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조동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시제, 자, 우석현 완료에 대해서 쌤이 기억해야 될 문장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완료 뭐 기억하라고 했어? 기준 시점보다 한 발 앞선 것을 완료다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알겠어? 뭐 하세요? 자, 그러면은 조동사에서 기억해야 될 문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양여원? 조동사가 시제를 완전히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어. 이 두 개 문장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자, 그래서 조동사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쌤이 대답하는 거 위주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까? Be have do라고 얘기했는데 옆에다 얘기해보자. 대답하는 것.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 그래서 이 be랑 have do 같은 친구들은 이 be 다음에 오는 보어나 ing, pp 같은 친구들, have 다음에 오는 이 pp 같은 친구들을 봤을 때 사실은 여기를 서술부라고 해서 원래 영어에서는 동사로 치고는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외국인 입장에서 너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다시 분류를 하냐면 연결동사라고 해요. 링킹 벌브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비동사, 해부동사, 두동사도 조동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까? 비동사, 해부동사, 두동사도 조동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언제 써먹을 수 있냐면은요, 부정어부 도치할 때 부정어 다음에 조동사 오고 주어 다음에 나머지 서술부를 작성한다 라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거기에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지? 뭐를요? 뭐? 혼자 죽을래 진짜. 쌤 속상한 일 있어. 너한테 화풀이해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could, can, could, might 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능성과 추측을 말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0% 추측보다 완전히 안 봐도 알아요 하는 것부터 20%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거 그냥 적어만 두시고요. 시험에는 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 이런 동사들이 사용되면 추측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알겠지? 이런 동사들이 사용되면 추측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밑에 있는 기타 여러 의미인데, 자, 조동사별로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중1 때 바로 암기하게 어법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석현, 양여원 혹시 암기해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석현이는요? 없어요? 이거 암기해야 되는 건데. 자, 각각 조동사별로 의미가 달라지고 그 의미에 따라서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시제 감각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조동사에서 어떤 문장을 암기하라고 했습니까? 노건민 다시 한번 묻겠어. 조동사에서.
무슨 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어? 말로 읽어보세요. 조동사는 시제를 완전히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 조동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봐봐. 마이랑 메이랑 마이트 이렇게 봤을 때 허가 기원 이거보다 미래적인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추측의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자, 동사 원형인 메이 그거에 과거형인 마이트가 들어가 있는데도 미래 시제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조동사는 완전히 시제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시제 구분이 있기 때문에 시제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해할 만한 시제를 완전히 표현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응. 자,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 MVP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조동사 MVP 별표 한번 쳐볼까요? 조동사 MVP 별표 한번 쳐보자. 자, 조동사 MVP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조동사 MVP를 넘으셔야 우리가 가정법을 갈 수가 있어. 가정법을 가야 되는데 이 조동사라는 친구가 어떻게 문장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왼쪽에 메모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철티의 조동사론이다. 범철티의 조동사론이다. 범철티의 조동사론이다. 그래서 일부 지식은 깎여 나가면 되고 그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원리는 쌤이 그냥 얘기하는 거고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치 근의 공식 공식만 외워도 되는 것처럼. 예시가 좀 별론가요? 자, 1번. 부동산은 부동산. 동사원형인 원형부정사는 준동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조동사는 본동사 취급을 하고 원형부정사는 준동사 취급을 한다라고 일단 시작을 해볼 거예요. 알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나는 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조동사가 완전한 본동사가 아닌 이유는 태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조동사는 때때로 수와 시제를 가지기도 해요. 수와 시제를 가지기도 하는데 I can swim 말고 다른 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was crying.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쌤이 비동사도 조동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지. 얘 어떻게 하고 있어? 수와 시제를 함께 먹고 있고 여기 준동사인 준동사인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구문 분석을 하면 이거 한 덩어리로 동사 취급하잖아. 근데 나눠봤을 때는 원리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can이라는 친구는 수를 표현할 수는 없어도 could라는 시제는 가질 수 있잖아요. 오케이? 왜? 이 수와 시제와 can은 본동사가 가지는 특징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 쌤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석현이 알겠어? 근데 can이라고 하는 친구는 수랑 can은 가질 수 없어도 그래도 맨 앞에 서서 시제를 먹게 돼요. 그래서 본동사처럼 행세하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말하는 시제는 모양상의 시제를 말하는 거야. 시제를 완전히 말할 수는 없지만 can과 could라고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는 모양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조동사가 공동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마치 I was crying, I have been 제주 이렇게 했던 것처럼 have pp 쓸 때에도 have라는 조동사가 수와 시제를 넣고 그 다음에 pp라는 준동사가 동사의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현이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조동사는 본동사, 동사원형은 준동사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금 판단해 볼 수 있냐라고 하면 두 번째 자 여기 아까 시제는 시제를 조동사로 판단하지 말고 뒤에 있는 원형 부정사로 판단해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제되어야 하는 지식이 뭐냐? 쌤이 두 가지 문장을 그 강조했었거든요. 첫 번째 뭐였냐면 조동사는 완전한 시제를 가질 수 없다. 시제를 나타내지 못함. 에다 플러스 B 완료 시제는 기준 시점보다 앞섬을 표현한다. 요거 두 가지를 합쳐볼 거야 이제. 오케이. 기준 시점보다 앞섬을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럼 원형 부정사가 준동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준동사의 과거 표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무슨 예시를 들어보지? 석현이가 눈이 오늘 좀 빨갛네요. 잠 못 잤어? 석현이가 눈이 부은 것을 보니 석현이는 이렇게 보입니다. 석현이는 어제 울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야? 현재지. 근데 2FPP로 시제 어떻게 나타내고 있어? 기준 시점보다 앞선 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준동사에서 이 완료 시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 시점보다 앞섰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내가 어제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현재지. I'm sorry. 현재인데 for 다음에 동명사 시제 언제야? 과거야. 오케이? 이렇게 기준 시점보다 앞섬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과거 혹은 현재 완료뿐만이 아니라 준동사에서도 포함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 박준혁과 김윤아는 1학기 때 들어본 적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완료 시제는 뭐라고요? 기준 시점보다 앞선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조동사는 시제를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 조동사가 있을 때 기준 시점은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앞뒤 문맥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조동사 가지고 시제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볼게요. 앞에 시제는 조동사로 판단하지고 뒤에 있는 원형 부정사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문을 한번 볼게. 자, she should 이걸로 지금 시제를 판단할 게 아니고
자, 동사원형을 썼다라고 하는 건데, 자, have pp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c 적어보자, c. 완료 시제 기준 시점보다 앞섰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 준동사 파트 때 여러분들 배웠던 거야. 준동사 원형은 주절과 일치한다. 준동사 원형은 주절과 일치한다라는 것도 같이 넣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예문으로 적어볼게요. 석현이 미안하지만 자 이렇게 썼을 때 석현이는 투부정사 원형 썼지. 그러면 지금 울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준민아 이해되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 I can swim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건 뭐냐? 봐봐. 조동사로 판단하지 말고 동사 원형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우리가 문맥상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 동사 원형의 시제는 can에 일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어? 아. 그럼 여기서 이 ask랑 have asked를 판단을 해볼 때 ask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요쪽 시제에 지금 일치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문맥상으로 판단했을 때 근데 이쪽 시제보다 앞섬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과거 표현을 할 것이다. have pp를 쓰는 것이다. 왜? 원형 부정사도 준동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have pp를 통해서 앞섬을 표현하고 있다. 투부정사랑 동명사 했던 것처럼 여원이 이해되십니까? 정말로요? 석현이 이해돼요? 어. 이해돼요? 방금 뭐라고 했어 일로 와. 아, 좀. 어. 자, 그래서 조동사의 PP를 판단할 때 조동사로 시제 보지 마시고 원형 부정사 그대로 왔는지 해부 PP가 사용됐는지로 구분하라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결론. 그래서 결론. 원형 부정사는 주절 일치. MPP는 과거 썼다. 이렇게 결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결론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알았나? 다 적으셨죠? 자 이렇게 깔고 이거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이거 깔아두고 더 설명할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조동사의 PP가 썼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미래에 대한 추측 가능성을 뜻하는 조동사 이게 뭐냐면 시제를 완전히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have PP와 같이 쓰이면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후회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추측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기는 뭐냐? 우리 중1 때 뭐 배우냐면 자, 얘들아 must랑 should랑 have트랑 need트랑 뜻은 같은 거란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여기서 must not이랑 should not이랑 같은데 don't have트랑 don't need트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배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넌 뭐 없어? 있어요. 배워본 적 있죠? have트는 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don't have트라고 하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된다라고 배워본 바가 있습니다. 석현이 기억나시나? 이것도 똑같이 얘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는 뭐다? 암기.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저거? 자 그래서 must have pp는 100% 추측을 말하고 있는데 자 must have pp의 반대말은 cannot have pp예요. 오케이? cannot have pp입니다.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럼 예를 들면
유나가 이렇게 아직도 깨어있는 거 보니까 백방 커피 먹고 왔네. 과거에 대한 틀림없는 추측. 근데 권민이가 이렇게 집중 못하는 거, 얘가 커피 먹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땐 can not have pp를 써야 된다. 오케이? must not have pp를 쓰면 그렇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이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ight랑 have는 그냥 50% 20% 차이 정도 추측이고 둘 다 같은 추측을 말해주고 있고요. should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야 된다라는 후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회를 나타내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뭐야? 자, 주장, 명령, 요구, 제안에 쓰이는 should, 별표, 별표, 별별표 치겠습니다. 별표, 별표, 별별표. 아, 맞다. 이거 하기 전에 하나 얘기하면 우리 방학 때 의무 영작 특강 하거든요. 하는데, 자, 우리 위치한 반도 그냥 기존 반에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강반 나눠질 거야. 알반 X반 나눠서 할 거예요. 특강반을. 근데 위치한에서 지금 현재 나머지 다 알반 보냈고 우리 권민이만 X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특강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작 특강. 동작 특강 수업 듣는 거. 아, 그 옛날에 한 번씩 그거랑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는데요? 기간? 방학 동안 1, 2월. 아, 그러면 방학할 때 동안, 아 그럼 방학 끝나면 이 시간을 한 거예요? 계속? 아니야, 영장 특강 끝나고 와서 수업 듣는 거지. 아, 그러니까요. 네. 월수 화목이어서 화목토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특강, 목, 특강, 수업, 토요일. 오. 아, 나 저 다음 주에 못 나와요. 왜? 저 대신. 저, 아, 태국 갔다 와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80점 못 넣으면 아주 밖에서 반팔 입고 손을 맞는 거야.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내신다고. 있어요. 표지만 뽑으면 돼요. 표지 안 줘도 되나? 허리워십 다 없애버리죠. 또 표제 표제. 그래. 자, 주장 요구 명령 제안에 쓰이는 should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일부 어법 책에서 가정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왜 가정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정법이라고 주장하는 어법 책, 그래머 인사이드 해보신 분. 그다음 빠통 영문법 해보신 분. 네, 거기서 주장하고 있는데 쌤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가정법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조동사가 들어가서 인 것 같아. 특수가정법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됩니다. 혹시 그래머 인사이드에서 본 거 기억나요? 난리가 없지. 자, 그럼 주장, 명령, 요구, 제안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당위동사 혹은 당위형용사에서 사용될 수 있다. 자, 당위라고 하는 건 뭐냐? 당위라고 해야 되는 건 뭐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당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동사들은 여기 있거든. 요거 암기해주시면 돼요. 요거 암기해주시면 되는데, 자, 예문을 보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자. 김유나, 뭐 생각하는데, 자, he recommends. 그는 추천했습니다. 뭐라고요? 자, 명사절을 추천을 했는데, 명사절을 추천을 했는데, 모든 학생들, 수업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talk to
to one another in groups 이렇게 말하고 있어. 서로 서로 자 모둠을 이루어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대.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자. 자 every student 수일치 어떻게 해요 우석현? 에브리 명사 수일치 어떻게 해요? 단수 취급을 하지. 근데 여기 봐봐. 왜 톡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다. 오케이? 자, 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자, 주장, 명령, 요구, 제안을 나타내 어디에 이어져서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건데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해야 한다. 해야 한다를 나타내야 되는데 자, 뭐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should가 들어가는데요.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should가 생략되는 부분입니다. should가 생략되는 부분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 in classes 원래 있었던 것은 should였다라는 말. 오케이. 말해야 한다라고 추천했습니다. 말해야 한다라고 추천했습니다. 이해 되시? 자, 우리 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법을 찾아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자, 그 어깨를 넓히기 위해서는 등 운동을 해야 된다고 추천합니다.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말했을 때 영어에서는 should가 원래 들어갔어야 됐지만 생략되곤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거 배워본 적 있으시죠? 처음 들어보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는데 나랑 여름방학 때 했는데요. 가정법은 뭐에 앞선다? 가정법 시제는 뭐에 앞선다라고 했어? 불과 2개월 전엔 대답했거든요. 알츠하이머야 뭐야? 가정법 시제는 뭐에 앞선다? 칼 목에 딱 대고 주절에 앞선다. 기억나지?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은 My teacher suggested 우리 선생님은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회화 영어를 연습하기 위해서 영어 클럽에 가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should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should가 없이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주절이 과거 시제니까 명사절도 과거를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구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해석으로 구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해석으로 구분해 보셔야 되겠다. 적으심. 해석으로 구분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이거 쌤이 왜 별표치라고 했냐? 이거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문제 출제됐었거든요. 그 고 2, 3학년한테. 근데 최근 트렌드는 뭐냐면 요거거든요. 자, 여기다 주의 적어보세요. 주의. 근데 당위 동사가 사용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should를 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해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쌤이 예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이는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교차로에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insist라는 당위동사가 써서 should라는 의미가 들어갔다고 하면 happen을 모를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 권민이는 사고가 교차로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렇게 주장하면 사이코패스지. 아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실제 사실을 말하고 있을 때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절 시제에 위치해주면 된다. 김나 이해되심? 이해되심? 레알로? 자 그렇게 해서
실제 사실을 주장할 때에는 주절의 시제를 맞춰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떻게 구분해요? 해석으로 구분해요. 해석으로 구분할 것이다. 자, 그래가지고 자, 어떤 지금 그 흐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우리 이 당시에는 이 어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어. 근데 학원에서 너무나도 학생들을 많이 훈련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공부한 친구들을 낚시하기 위해서 요것들이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됐음? 그럼 너네가 수능 보는 25년쯤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룰로 돌아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슈드 생략되는 거에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현이 알겠습니까? 레알로? 어. 자, 너무 어려운 것들을 했는데 오늘 수업 들었던 거 눈으로 한 번만 보시고 잠깐 휴식하겠습니다.